1부에서 제가 다뤘던 게 아슬레타가 외환외빈이다. 다시 말하면 A005라는 모델을 아시아 지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인기 모델로 안착을 시키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한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 내에서의 이 소위 스터드가 달려 있는 스파이크를 얼마나 팔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슬레타는 A005가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저희가 리뷰를 해서 그게 했던 T7이 아마 스터드 모델로는 제가 보기엔 T7, T6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슬레타 축구화에 스터드 타입의 모델 스파이크에서는 부진한 상황.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선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들이 즐기는 축구 환경. 물론 우리나라에선 선수단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고등학교 200개 팀에 대학교만 한 100개 팀, 프로 K1에서 K4 다 해봐야 한 100개 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선수 집단의 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만 3,800개 그런 수준이니까 그 정도면 중학교 한 3,000개 넘을 거고 대학교도 그래도 500에서 1,000개는 될 거고 J1, J2 프로 팀들 수도 많고 그 산하 팀들도 있고 하여간 그런 거를 다 따지면 시장 규모가 비교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런 소수의 선수들 정말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라는 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FG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의 영역을 넘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마케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고 있는 신발, 나이키, 손흥민이 신는 거라든지, 황인범이 신는 거라든지, 이재성이 김민재가 신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로, 아니면 이강인이 신는 거라든지, 그 차원을 넘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 갔을 때 본인들이 축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이미 초중고 때다 정해지는데, 그 초중고생들이 대부분 다 나이키, 아디다스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고,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신는 거. 한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유명한 유럽 클럽에서 활약하는 김민재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는 것들이 이제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과 광고의 영향력을 우리나라 청소년들로부터 배제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좋다 하는 인식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일부는 그걸 신기도 하고, 김영권이나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신고, 미즈노 신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즈노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사서 신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딱 데이터를, 만약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를 딱 내게 되면 대부분 선수는 베이퍼다, X다, F50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신는 시장은 어차피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엘리트가 아닌 일반인들의 어디서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신고 뭘 신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프로 레벨을 가게 되면 대부분 천연잔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 축구화인 FG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일반 아마추어들 K4 이하로만 떨어지면 거의 다 인조구장이잖아요, 무조건. 물론 고등학교 대회가 결승전 같은 거가 여전히 천연잔디에서 치러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인조구장이고 아니면 맨땅이고. 근데 어쨌든 인조구장이 있으면 그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면 맨땅보다는 아무래도 구장 환경이 더그 쾌적하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조구장에서 신을 만한 축구화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이 되느냐? 그럼 또 그렇지가 못해요.
자, 우리가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AG를 신어야 되는데, AG 아니면 MG죠. 뭐 MG가 나오는 거는 푸마하고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이제 MG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푸마의 MG라는 거는 뭐 사실 AG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건데,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AG 중에 아디다스 AG는 실제로 보면 사실 스터드의 형태, 크기, 개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2G 3G AG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AG는 되게 FG, HG와 사실상 통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본을 시장을 대비한 HG 같은 경우는 하드그라운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스터드 마모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FG랑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HG와 그 FG는 라스트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일본 시장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일본 사람들이 요구한 일본 발 모양에 대한 스펙을 반영을 해서 이제 HG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디다스의 예를 들면 H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FG, AG와 비교했을 때 라스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2G, 3G, AG는 이 프레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하드하고 신발장 프레테에 적용됐던 건 너무 무겁다. 물론 F50은 제가 아직 2G, 3G, AG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모델인 경우에는 이게 스터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인조구장용이긴 하지만 과연 이걸 신고 인조구장에 제대로 축구를 할 수 있냐 하는 의문이 나는 정도의 신발이라 이거죠. 대신에 이제 아식스 DS 라이트 AG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훌륭하긴 한데 DS 라이트 AG 프로 제품이 국내 정식 출시가 안 됐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이키 AG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사실은 미즈노에서도 AG가 나오긴 하지만 요즘 모나르시다 라인도 그러고 그 프로 라인에서 워낙 드문드문 나오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그래서 지금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 축구화를 뭘 사는 게 좋으냐 하는데 고민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들은 어쨌든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들은 대부분 다 현재는 그게 니트라고 부르든 필름이라고 부르든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출시된 제품들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슬레타라든지 이런 다른 뭐 지금 뭐 이제 스케쳐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언더아머도 나오고 또 해외에서는 이미 수두라는 브랜드든 소키토라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 인조 가죽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에서 만들고 있는 푸마에서 만들고 있는 종류의 인조 가죽, 다시 말하면 어퍼의 소재를 다르게 하는 형태, 그걸 가지고 그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축구화 제조상에서의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나이키 어떤 제품들, 여러 제품들을 쭉 놓고 보면 이게 상표만 사실 갈아버리면 이게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뭐다 하는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제품적의 소재 특성 이런 거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키토,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뭐 트루삭스 테나치, 그 다음에 베이퍼 뭐 이런 것들 놓고 어퍼만 놓고 상표를 싹 다 지워버리면 어떤 게 나이키고 어떤 게 푸마고 어떤 게 뭐 소키토도 이런 걸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전 프로토타입으로 딱 까맣게 놓고 딱 비추어보면 왜냐하면 어퍼 소재 특성이 비슷하고 아웃솔의 소재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들이 기술 장벽,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축구 제조에서 낮아졌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많은 축구화를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지금 나이키가 어떤 태국에 있는 어떤 공장에다가 계속해서 축구화 제조에 관련된 거를 그 생산을 의뢰를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나이키는 인도네시아 공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축구화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공장들이 있는데 각 공장들이 1년 내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나이키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 구도 만들고 아디다스 구도 만들고 리복도 만들고 푸마도 만들고 막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회사들은 제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오리진 오브 컨트리 그러니까 원산지에 해당돼서 생산 공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제작 의뢰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끊임없이 개발을 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에어백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이키의 순수 기술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브랜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발 제조를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들이 그런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부품업체 하청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하청업체들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나이키에서 어떤 그 머큐럴 베이퍼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베트남에. 그럼 그 베트남에 있는 공장은 나이키만 1년 내내 그 베이퍼만 만드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 내가 만약에 나이키랑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저런 소재를 만들고 싶다. 그거를 갖고 공장에 갖고 가면 그 공장에서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만들 수 있다 하고 샘플을 제공해주고 실제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쪽에서 내가 선택한 소재는 내가 시장에서 이 축구화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어퍼 소재를 여러 개를 알아보고 나서 수급을 하고 비교를 해보고 나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하면 고기에 맞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이 아웃솔의 형태도 디자인을 해주고 요렇게 설계를 해서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하우들 스터드 설계를 했던 노하우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던져주면 그대로 잘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회사는 나이키도 만들고 아디다스 만들고 다 만들어 봤으니까 어떤 브랜드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조상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날 게 없다 이거예요. 제조상에서 제조 기술상으로 그럼 결국에는 설계 기술이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근본적으로 어퍼의 소재가 완전히 달라서 뭔가 축구를 할 때 어떤 퍼포먼스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느냐. 그게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 불가능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경량화예요. 다시 말하면 경량화라는 거는 축구화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를 줄이거나 부품의 두께를 얇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디다스 프레테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테 원래 고유의 축구화가 고무 러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 러버가 없이 그냥 어퍼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고무 러버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무 러버와 그 다음에 어퍼 표면에 있는 이 제품의 무게차만큼 결국 무게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무 러버를 빼게 되면 무게가 감소되죠. 그 다음에 어퍼를 이중으로 여기 힐 패드가 있는데 힐 패드를 약간 들어가는 스폰지 양을 줄이거나 무게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원래 옛날 축구화들은 패딩이 두텁게 되어 있었다고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패딩을 없애버리고 어퍼 하나에 라이닝 하나만 들어가는 신발을 만들게 되면 무게를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량화가 축구화 제조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축구화들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화되고 그래서 사실상 각 축구화마다 퍼포먼스상의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뭐 제 경우에는 그게 가죽이든 아니면 이런 거든 뭐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축구화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퍼포먼스 차이. 다시 말하면
브랜드가 주장하는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기술적 우월 차이가 아니라, 핏의 차이가 축구화의 그 좋은 축구와 나쁜 축구화를 각 개인들의 결정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조가죽을 쓰고 똑같은 아웃솔 소재를 써서 만드는 축구화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 하는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베이퍼가 160g, 170g이고 이게 200g이니까 이게 훨씬 더 무거워서 퍼포먼스가 베이퍼 쪽에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착각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40g의 무게 차이라는 거는 실제 경기에서는 아무런 그 퍼포먼스 차이를, 질적 차이를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비슷한 류의 어퍼 소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각 제품들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 질적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질적 차이가 예를 들면 그냥 니트를 썼다. 그러면 그냥 단순 니트인 경우에는 일종의 실로 만든 천이기 때문에 그 천만 가지고는 신발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 내구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신발의 니트로 만들 때 그 위에 니트를 원사 자체를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원사를 찍어 엮어서 만든 천, 이런 천 위에다가 코팅을 하느냐. 뭐 이제 그런 방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발 자체가 그냥 실로 만들어 놓은 신발이면 이 옷처럼 아무런 홀드성이 없는, 텐션이 없는 그냥 부드러운 소재죠. 근데 부드러운데 축구화인 경우에 이 어프가 너무 부드럽게 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발이 놀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는데 그 취하는 동작을 발이 제대로, 신발이 이 발의 움직임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면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안정된 착지 자체가 기대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안정된 착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내가 다음에 플레이하고자 하는 그 플레이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실제적으로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가 어떤 고도의 기능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좋은 축구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동작에 축구화가 그러한 동작을 받쳐줄 수 있고 그거를 잘 받쳐주는데 거기에 발이 편하게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신고 움직였을 때는 사이드의 홀드성이 지나치게 단단하기 때문에 발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데서는 발군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고 오래 플레이를 하게 되면 뻣뻣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좋은 신발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신고 계속 신고 내가 플레이를,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 딜레마를, 모든 브랜드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니트와 인조가죽을 쓰게 됐을 경우에 니트의 전체적인 홀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퍼를 뻣뻣하게 가공을 하게, 단단하게 뻣뻣하게 가공을 하게 되면 홀드성은 증가하긴 하지만, 여기를 잡아주는 홀드성은 증가하지만 어퍼 유연성이 떨어져서 착화감이 떨어지고,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엄청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착화성에서 핏감은 증가되는데 퍼포먼스상에서 홀드감이 저하된다. 그 딜레마가 축구화를, 현재 인조가죽으로 축구화를 만드는 모든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두 브랜드다, 뭐 아니면 뭐 퓨처, 푸마의 퓨처다, 그 울트라다 그랬을 경우에 매년 나올 때마다 어퍼의 텐션이 달라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느 해 되게 좀 부드러운 어퍼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부드럽고 해서 장기 사용에 따라서 홀드감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어퍼를 만들어서 쟀는데 어느 해 제품은 머큐리얼 뭐 14는 엄청 딱딱했는데 15로 넘어서 부드러워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어퍼의 텐션이 누그러지게 되면 그때도 지속적인 홀드감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그 퍼포먼스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단계가 어디냐. 그게 각 선수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 거거든요. 같은 인조가죽과 그 다음에 그 서로 가죽이 다른, 어퍼가 다른 천연가죽을 쓴 축구화를 여러 집단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면, 테스트를 해보면 똑같은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텐션, 핏감이 발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다르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느끼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균값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축구화에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축구화를 신으면서 어떤 습성을 길러와서 내가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핏감이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축구화를 신어오면서 느꼈던 적정한 핏감과 텐션인가 하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 오랫동안 신으면서 체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축구화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슬레타가 지금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프록시마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제가 듣기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조 가죽을 쓰고 무게를 200g으로 맞추는데 200g 이하로 그거를 하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퍼가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텐션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물이 묻거나 하더라도 이 어차피 이 저기 뭐죠? 그 프로축구 그 경기장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경기장 경기 중간 워밍업 이때 다 물을 뿌려놓잖아요. 그래서 축구화는 필연적으로 젖을 수밖에 없는데 물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이 워밍업 단계에서 이미 젖어버렸다. 그러면 젖더라도 얼마나 빨리 건조되느냐 하는 부분과 젖더라도 신발이 얼마나 더 짱짱한 텐션을 유지시켜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접점을 찾는 거, 어떤 정도의 강도가 되게 되면 어퍼가 그것들을 경기 전, 경기 후,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에 일정하게 텐션을 유지시켜주느냐 하는 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 그리고 장기 사용에 따라서도 이 어퍼에 늘어짐이 없도록.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텍스타일이라고 이것도 지금 웨스엔드 텍스라고 부르는 일종의 텍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 텍스타일들은 기본적으로 늘어짐의 성격이 있는데 늘어짐과 그 다음에 원상 복구 원래 형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격을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강한 힘이 가해지면 미세하게 늘어났다가 경기 사용을 중지하면 다시 오그라들고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발이라는 게 결국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가는 힘이 복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이 결국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합한 소재가 뭐냐. 그래서 장기간 신어도 형태 변화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뭐냐. 그리고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어퍼가 주는 핏감. 볼의 터치감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어퍼의 두께는 얼마고 어떤 소재였느냐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 제품이 이 아슬레타라는 거예요. 이 프록시마 제품 이 제품이 그 이 제품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텅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건 밴드 텅이죠. 대개의 밴드텅 제품들은 여기에 어퍼의 상단부부터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여기를 이렇게 다 덮고 이것과 이것이 같이 일체형으로 돼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지만 이거는 텅이긴 하지만 텅이 안쪽에서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밴드로 이 캐널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텅을 지금 니트 메쉬 니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무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타공을 해서 펀칭을 해서 공기를 실제로 통할 수 있게, 발에서 만약에 열이 난다. 그러면 열이 방출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 제품은. 그리고 뭐, 실제 제품에 나오는 거는 여기도 내추럴 레이스건이 들어가서 텅이 이렇게 니트 밴드로 이렇게 신축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 전체를 이 니트 밴드가 중족부 쪽을 상단에서부터 하단 쪽으로 감싸도록 해서 홀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런 여러 그 현대 축구화들이 추구하고 있는 장치들을 대거 가미를 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아스레타가 지금 보여주, 이 프록시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스레타 제품이 결국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사용되어야 된다. 물론 제가 보기에 T7이나 T6가 일본 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사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팀들의 출전 선수들의 축구 착용 비율을 보면 아스레타 같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일본 주요 고등학교 뭐 천왕배 대회라든지 뭐 그런 걸 만약에 했다. 전국 대회를 만약에 치르게 되면 그때 출전한 고등학교 팀 선수들의 착용률을 보면 아스레타 이런 거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 이거예요. 1위, 2위가 미즈노, 아식스,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푸마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아스레타는 의류 중에서도 올해의 라인을 빼고 나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씩 저렴한 정도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쪽에 치우쳐져 있는 제품인데 가성비 쪽에 치우쳐져 있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되게 뭐냐면 결국 그 럭셔리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현대가 뭐 여러 가지 차들을 만들다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고 도요타가 도요타 차로서 명성을 계속 쌓고 있지만 결국에 필요했던 게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필요하듯이 아슬레타도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왜냐하면 그 레벨, 다시 말하면 엘리트급의 선수들의 경쟁을 펼치는 레벨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것 제품들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A002를 전 세계는 아니고 한국,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자기들이 최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금 우리나라 풋살장에 가면 아스레타 A002 정도는 흔히 볼 수 있으니까, C3랑. 그거는 지금 뭐 리뷰하는 친구들만 보더라도 그 신발을 C3나 그 아스레타 신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캡틴도 그렇고. 축구와 리뷰가 아니라 뭐 축구 관련 뭐 코치를 하거나 뭐 하는 친구들도 보면. 그 친구들이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뭐 그 유튜버들 그렇게 뭐 가리키고 하는 친구들 중에 뭐 나이키, 그 다음 푸마 이런 거 신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협찬을 받아서 뭐 고알레 같은 데서 이제 푸마 협찬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푸마 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아스레타 A002 같은 TF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판매량을 이게 중국에서 뭐 중국제 물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정식으로 통관 수입돼서 그 아스레타를 정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스매싱 스포츠다 아니면 설가 스포츠다 이런 쪽에서 공급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직구라든지 해외 중국 직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럼 자기들도 일본 측에서 봤을 때 그러한 데이터들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누구나 알 수 있죠. 자기들 얼만큼 팔고 이 A002가 일본 내는 뭐 자동으로 추산이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한국으로 총 얼마가 나갔다 공식으로 그다음 중국에서 라이센스 피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피가 족당 얼마씩 계산이 되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총 아슬레타가 지난 3년간 A002를 얼만큼 팔았냐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돼서 아슬레타의 배를 불려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 A002 말고 축구하는 별로지만 의류가 또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의류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면서 회사의 전체적인 그 재정 상황, 경제적 이런 데서는 굉장한 이점을 얻으면서 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2등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브랜드냐 이런 거예요. 왜 2등 시장이냐면 T7 모델이 일본에 판매 가기 18,000원 정도인데 이거는 모나르시다나 미즈노 모렐리아의 재팬이 아닌 모델 정도급 그런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가격이거든요. 원래 18,000원 정도면 뭐 10년 전 모렐리아 10년 전도 아니지 한 5년 전에 모렐리아 2의 가격이 일본 내에서 18,600원 뭐 19,000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좀 올라서 올라갔는데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지금 일본에서 27,000원, 28,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엘리트 가격과는 현격한 차이. 그런 제품들의
사실상 가격이 반값이니까 누가 봐도 어떤 제품이 탑 클래스의 제품이 3만 엔인데 이제 어떤 제품은 15,000엔에 살 수 있는 반값에 살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난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겠냐고요. 사람들 생각에서는 3만 엔에 비해서 15,000엔이니까 15,000엔에 15,000엔인 이유가 있겠지. 3만 엔짜리는 뭐 이거 15,000엔보다 훨씬 더 좋은 뭐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시장이 그렇게 나눠져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서 외환 내빈이라고 했던 얘기가 축구화도 사실상 일본 내 시장 아니면 이 아슬레타가 지금 뭐 다른 나라까지 진출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봐요. 유럽에 진출한다 이런 거는 아예 없을 거고 이런 제품들 가지고 브라질 본토로 다시 들어가서 판매 그것도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일본과 한국, 중국 시장 요 세 개 시장인데 그 세 개 시장에서도 일본 자국 내 일본에 안착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 내에서 일본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초, 중, 고, 대학, 그 다음에 프로, 실업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만족할 만하게 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인조가 아주 그 축구화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데서 나오는 또 이제는 뭐 미즈노의 알파도 있고 아식스, 아크로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조 가죽 축구화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제품. 그게 없으면 아슬레타가 가는 길, 향후에 갈 수 있는 길들이 뻔하다. 예를 들어서 야스다만 하더라도 프로 제품은 완전한 엘리트 모델입니다. 풀 캥거루로. 그것보다 약간 떨어진 제품으로 저 EX 같은 제품들은 인조 가죽을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모델과 최고 엘리트 모델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슬레타는 볼륨 모델은 갖추고 있는데 엘리트에 해당되는 모델이 없다 이거예요. 실제 선수들이 많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가죽 수급이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 현재 일본 내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엘리트급에 대한 경쟁을 펼치고자 하면 인조 가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인조 가죽 축구화인데 그 인조 가죽에서 니트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니트를 포함시키면서 무게를 200g 이하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런 요구 그리고 다른 브랜드가 일본 내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디다스나 나이키 제품들의 푸마 제품 스터드가 부러져 나가거나 못 쓰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쨌든 모던함 이 현재 그 이 축구화 시장에서 가장 그 첨단에 있는 제품들과 동일한 경쟁선상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그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야심으로 태어난 게 이 프로시마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래서 뭐 인조 가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웨스엔드텍스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느낌을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제 발에 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정확하게 테스트 해보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샘플 모델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 새롭게 형성된 이 힐컵. 뭐, 아슬레타가 유독 최근에 그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듣기로, 뒤꿈치까지 문제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힐컵의 개선. 그 다음에, 기존의 아슬레타 제품을 신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너무 하드한 아웃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부드러운 아웃솔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또 나왔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샘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아웃솔 그 다음에 이 인솔도 지금 뭐 기존의 그 뭐죠? 그 TF 이런 데 사용되는 인솔인데 요거와 동일한 인솔이 그대로 사용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그 인솔에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밴드가 사용되고 그리드 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구멍 위주로 보게 되지만 실제로 여기 구멍 위주에 말고 이 선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불빛에 딱 비춰보면 그게 이제 명확하게 딱 드러나거든요. 아 여기가 요 칸칸이 되어 있고 그 칸칸의 사이에 그냥 이 펀칭을 해놓은 거구나 하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라이닝을 안쪽에 그 본딩처럼 딱 밀착시켜 놨다는 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제품에 갖는 특성을 여러 가지로 잘 보여준 제품이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거의 완벽한 그 뭐라 그럴까요? 완성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인조 그렇다 그래서 이 FG 타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를 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말씀드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G 타입의 축구화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물론 점점 인조 단지 상태가 전국적으로 좋은 구장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좋은 구장에서 이런 FG 타입의 스터드들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여건이 꽤 많이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스터드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스터드 타입은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맨땅에서 마모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땅에 흙과 부딪혔을 때 어퍼의 그 내구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다른 제품들, 미즈노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아식스라든지, 아식스의 뭐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 인조 가죽이 굉장히 터프한 상황에서 오래 사용을 하더라도 어퍼 표면이 스크래치가 쉽게 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 웨스엔드 텍스라는 어퍼 소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내구성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춘 팔방미인식 축구화가 나중에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슬레타는 지금 이 축구화 제조 기술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물론 뭐 굉장히 첨단적인 그 제품들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파격적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들 나오면서 굉장히 화려함의 인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품들이 딱 나오는 거를 디테일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디테일들에는 아디다스 나이키가 못 따라가지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거든요. 나이키가 가장 많은 축구화를 팔긴 하지만 나이키는 축구화의 소위 말하는 제조 기술상으로 보게 되면 아식스나 미즈노의 역사의 반밖에 안 돼요. 축구화를 제대로 만든 역사로 보면. 신발을 제대로 만든 역사.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워낙 늙게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뭐 1930년대까지 내려가는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런 역사라고 하면 미즈노가 1920년대 만들어진 회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를 위해서 축구에서 어떤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소재가 뭐고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냐 하는 것들은 뭐 어떤 브랜드인지 거의 공이 비슷하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필요한 게 뭔가.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정도의 홀드성을 갖고 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유지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그 홀드성이 지속되게 하고 그러한 소재를 개발하고 그러한 소재를 얼마나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 신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 일본 사람들의 디테일들이 뛰어나는 거 아닌가 보면. 그러니까 아식스의 뭐 러닝화에 메타 뭐 스피드가 있다. 그리고 나이키 알파 플라이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도 알파 플라이에 다 매달렸지만 지금은 그 아식스 러닝화를 신기도 하고 아니면 호카를 신기도 하고 온 러닝에 뭐 클라우드 붐을 신기도 하고 뉴발란스의 퓨얼셀을 신기도 하고 이런다 이거죠. 보면 그만큼 이제 신발에 대한 차이가 과연 이 기능적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핏감상의 차이를 선택할까. 카본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다 똑같다 이거야.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의 소재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냐 뭐냐 뭐 이렇게 퓨얼셀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기능적 차이를 만들어서 기록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신발에 각각의 소재가 주고 있는 어떤 핏감상의 미세한 차이들이 소비자를 서로 나눈다 이거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아슬레타의 이 제품이 내년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 과연 어떤 경쟁을 우리나라에서도 펼치고 일본에서도 펼칠까 하는 것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아식스의 아크로스 프로나 그 다음에 미즈노 알파에서 나왔던 어퍼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퍼의 성형성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성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필상에서 그 착화의 만족성을 주지를 못한다. 그런 점들을 아크로스 같은 거나 아니면 알파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어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제품과 그 다음에 T7 후속으로 나올 레가도 제품이나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을이나 겨울 정도 나오게 되면 델 A002의 후속 TF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아슬레타가 지금까지 이 축가를 만들어 왔던 기술에 비춰보면 상당히 기대를 하는 2025년에 기대를 하게 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슬레타가 정식으로 이제 진짜 그 일본의 축구화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저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축구화가 아닌가 하고 이 아슬레타 프록시마 제품을 규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슬레타 프록시마 제품을 보고 아슬레타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현재 아슬레타 제가 느끼는 아슬레타 브랜드의 회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미래 방향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프록시마 제품을 보고 향후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아슬레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실차까지 이어지면서 아마 조금 실제로 공을 터치를 해보고 나면서 이 어퍼의 특성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볼 생각인데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조가죽 축구화의 그 특히 얇은 인조가죽 축구화들은 브랜드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압도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핏이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어지는 그 실착 리뷰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